안녕하세요. 미니멀한 살림을 위해 주방 살림에 거품을 뺀 그래서 젊다입니다. 예쁘게 정리하겠다고 소비만 더 늘렸던 경험, 많은 살림살이에 지치셨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 오가는 주방에서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아낄 수 있을까 하여 정리와 수납을 최소화하는 저의 경험을 공유해볼까 합니다. 23번째 영상, 나의 효율적인 주방 살림 이야기. 시간을 뺏는 첫 번째 주범은 바로 많은 양의 주방용품입니다. 새로운 물건, 좋은 제품은 수시로 나옵니다. 그것들을 다 갖추고 구비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사용하는 시간과 양과 관리하는 우리의 에너지도 한정이 되어 있어요. 무언가 사들이면 버려야 하는 것들도 생기기에 새 것에 현혹되지 않는 노력을 스스로 합니다. 냄비, 프라이팬, 대형 접시 등 덩치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개수를 최소화합니다.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건 대체해봅니다. 동선을 최소화합니다. 물건이 있는 곳마다 따라다니지 않고 물건들이 나의 동선 속에 들어오도록 합니다. 내 주위에 쉽게, 편하게, 가깝게 꺼내거나 넣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양념장들을 보이지 않게 두되 개수를 심플하게 하여 가장 가까운 수납장에 둡니다. 양념장 통은 쓰다 보면 계속 더러워지죠. 닦아서 바로바로 넣는다면 끈적해지지 않으니 따로 닦을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3끼 이상 밥해 먹는 집이라 이런 것들을 줄일 순 없었어요. 양념통, 쌀통, 각종 공유 등 덩치가 제법 되기에 키가 큰 양념과 쌀통은 싱크대 하부장에 여유롭게 보관합니다. 환경을 생각해서 플라스틱 정리함을 줄인다는 생각도 좋기는 하지만 그보다 우선 나를 위해 정리함을 없애기로 합니다. 주방 수납과 정리를 하게 되는 순간 유지 관리를 위해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였어요. 그러다 결국 지치는 순간이 오면 여태까지의 노력이 허탈해지는 곳이 바로 주방이죠. 그래서 정리함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 없이 여유 공간을 두고 수납하니 정리함 없이 어떤 것이든 손쉽게 꺼낼 수가 있었습니다. 토스터기, 믹서기, 커피머신. 소형 가전들이 많아지면 주방을 넘어 팬트리나 창고까지 확산되는데요. 분명 있으면 편리하겠지만 사용 빈도가 떨어지면서 관리가 힘들어지는 것들은 냉정하게 비웠습니다. 손이 제일 많이 닿는 부분 몇 칸만 정해서 수시로 사용하는 때만 넣어두면 정리해야 하는 일을 덜 수가 있었어요. 의자에 올라가야만 하는 높은 상부장까지 굳이 물건을 넣지 않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상부장에 물건이 들어차 있다면 꺼내고 넣기 위한 에너지는 당연하거니와 상부장 맨 윗부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제일 많은 것이 안 쓰는 여분의 컵, 그릇,
언젠가 사용할지도 모른다고 남겨둔 플라스틱 통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모두 비워내고 사용하는 것 몇 개만 사용합니다. 식자재는 정해진 공간의 양을 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보이는 두 칸을 넘지 않게 해놨어요. 더 많아지면 재고 파악이 힘들기에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을 봐서 필요한 것으로 정해진 공간만 채웁니다. 김, 통조림, 라면, 안주, 과자류 등 부피도 크고 종류도 많은데요. 먹는 걸 아끼는 게 아니라 식자재 코너를 한정해서 한눈에 보이게 하여 먹고 싶은 것들, 음식이 오래되지 않게 유지합니다. 저는 두 칸에서 자유자재로 사용하고 부담 없이 채웁니다. 냉장고에도 먹을 것들이 들어있으니 냉장고 밖 식자재도 함께 양을 한정해주면 억지로 아끼지 않아도 생활비가 줄어드는 게 보이더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다시 돌아보기. 대체용품이나 재활용 같은 건 말인데요. 집집마다 사용하는 물건이 다르죠. 집에서 이건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겠다 하는 것들이 찾아보면 제법 많이 나옵니다. 저는 비우기 전에 그 점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새로운 디자인은 한없이 나오고 신상 물건들은 넘쳐나지만 그것들 사용 안 하면 무용지물이죠. 새로운 것과 편리한 것에 눈을 돌리기보다 가지고 있는 것에서 활용할 지혜를 발휘하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여유가 찾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니멀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의 미니멀은 양의 많고 적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물건은 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번 줄이고 또 대체합니다. 줄이고 대체한 양만큼 사용 가능한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저의 미니멀 라이프 주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